네. 저희 좀 빗으면 머리가 되게 이상하게 잘리거든요. 완전히 드라이하는 게 나아요? 아니면 좀 물기가 살짝 있는 게 나아요? 마른 게 나아요. 젖었을 때 너무 또 짧게 자르면 말릴 때 확 올라가거든요. 원장님 요새는 네. 그 짧은 영상이 유행이에요. 아, 예, 예. 쇼츠. 빨리 시작하자. 그 아무튼 그 알았어. 1분 안에 앞머리 알았다. 1분 안에 앞머리 커트하기. 자, 잠깐만요. 자, 1분 자, 바로 띡 소리 나면 시작하는 겁니다. 알았어요. 바로 하는 겁니다. 바로 자, 갑니다. 준비 시작. 네, 여러분들 자를 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딱 잡으셔야 돼요. 너무 많이 요 밑에까지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, 여기도 여기까지. 그래서 여기 뒷머리는 안 자르게 이렇게 똑바로 해서 이 정도, 이 정도 했을 때 40초. 요, 아, 알겠어요. 이 정도, 요거, 요 여기 가운데 요쪽 여기까지, 여기까지만 자르고 자. 근데 마른 머리 잘라야 되고 젖은 머리 자르면은 너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시스루 분이 워낙 트렌드인데 저는 이마가 좀 넓기 때문에 조금 수술 많이 내리는데 보통적으로 찍찍이나 이제 그루프 많이 아 불안해 그래서 할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는 좀 길게 하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한 눈썹 조금 밑에 해서 6 각도를 내린다. 눈썹? 3 안 돼. 2 1 여러분들 잠깐만요. 이 정도 전 해고 해서 자, 요 앞을 잘랐죠?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그대로 자, 보세요. 각도를 이렇게 해서 끝에 연결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죠? 벌써 1분이 됐다고요? 네, 1분 20초 지났어요. 네,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뒤로 한 다음에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연결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? 이 정도 선만 잘라놔도 느낌이 딱 잘 보여요? 이렇게 되고 여기 그랬나루 쪽에 살짝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랬나루 있죠? 이거를 살짝 연결해주면 훨씬 더 앞머리 선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선만 나와도 훨씬 더 앞머리를 이쁘게 집에서 셀프로 자를 수 있어요. 끝이에요? 네, 끝이에요. 자, 조금만 잘랐는데 봐봐 라인이 싹 나오죠 이렇게. 실패. 실패요? 네.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?